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다노TV의 제시예요. 영상으로 2021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여러분들이 다노TV에 또 다노 언니들에게 궁금하셨던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Q&A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서 좀 특별하게 랜선 10년의 컨셉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노 언니들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세대 언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대 언니는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전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네. 베니쿠치님은 지금 고층 빌딩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이런 동네 살아요. 괜찮죠? 이거 제가 선물해준 텀블러 이거. 오. 안 보인다. 어머. 이거 어떻게 보이는 거지 이거? 노가리를 까는 순간 레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죠. 이쪽에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레아님을 환영해 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4명의 단원이들이 모였어요. 와! Q&A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0년 다노TV에 올라왔었던 모든 컨텐츠들을 한번 연말 정산을 해봤어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었던 컨텐츠, 이렇게 어워드를 두 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인기 있었던 컨텐츠. 나는 출산 브이로그! 저도! 약간 겜동 순간. 정답은? 땡! 너무 충격과 공포. 출산 브이로그는 최근에 나와가지고 제일 조회수가 높았던 컨텐츠는 제 임신했을 때 살 많이 쪄가지고 했었던 체중관리. 이게 가장 조회수 추가 높았습니다. 오랜만에 지수님이 나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임산부가 되고서 처음 브이로그를 찍었었는데, 유튜브에 10대, 2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신기 때 체중관리나 건강관리 콘텐츠는 좀 메이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임신을 또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고, 상관없더라도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다노 크루들로서는 이런 다양한 여성들의 건강관리 이야기들을 해도 좋겠다라는 용기도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지 못했던 컨텐츠 1위는? 뭐였지? 달고나 레시피! 붕어빵! 맞아요. 이삭토스트. 리워드의 주인공은 닭가슴살 냉채 레시피. 비주얼이 최고였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조회수가 낮았던 요인을 나름 분석해보자면, 만들 게 어려웠었던 게 아닐까요? 자르고 섞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자르질 못해요. 호불호가 강한 음식인가? 겉다여서. 그랬던 걸로. 네. 새해에는 저희가 좀 더 따라하기 쉽고 더 맛있고 호불호 많이 타지 않는 그런 단호한 레시피로 찾아뵙는 걸로. 말이 나온 김에 출연자분들이 느끼시기에 2020년에 나왔던 콘텐츠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저는 이미 골라져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저도. 넘버. 뚜둥. 폭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고독한 유산소 폭력 아닙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크루분들이 너무 관심 있는 눈빛으로 막 초롱초롱하게 막 보고 막 촬영하고 막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마지막에 막 오 이렇게 응원도 해주셔서 엄청 기억에 남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땀 엄청 많이 났어요. 진짜. 층간소음이나 다른 소음은 정말 안 나는 걸 인증을 했던 그쵸 콘텐츠였죠? 네. 베니코트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 뭐요? 뭔가 웃음이 있어. 얼굴에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뭐예요? 맞춰봐요. 출연했었던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 진짜 멋있었어요. 그거 맞아, 사실 그걸 기억했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거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베니코치님이랑 일을 해도 그렇고 체대 언니도 그렇고 선출은 다르다.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을 하든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맞아. 근데 그 컨텐츠가 막 제가 막 잘 나와서 기억에 남기보다는 인터뷰할 때 되게 좋았어가지고 레아님이 그때 막 저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나를 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좋았어서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아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원픽은? 저도 또 이미지를 또 저도 픽해놨습니다. 다들 준비성이 대단하시다. 나도 할래. 짠! 와, 이거 감동해. 대박. 맞아. 감동의 도가니.
이거 맞아. 요요요 굉장히 힘들어서 여기 지금 나가 떨어지기 직전인 제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약간 영상을 다 하고 보니까 이런 거 한 번쯤 진짜 해볼만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촬영할 땐 물론 힘들지만 전 단호샵 식품으로 28일 하는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마음은 되게 걸렸다. 빵 안 먹고 하실 수 있겠어요? 단호샵에도 빵 있어요. 있어요. 브라운이랑 현빛 쓰고 있어요. 지금 기획안 나오고 있죠. 지금 쓰고 있죠. 잠깐 끊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 단호샵 식품으로 28일 하는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 복근 챌린지의 초점이 뭐였었냐면 내가 이 28일 동안 운동을 해서 복근을 만들어서 성공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왔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전달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작심삼일을 또 운동을 반복했던 한 사람이기도 해서 최대언니 맨날 인스타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운동 피드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너무 해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성공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맞아. 우리 SNS에서 항상 완성된 형태의 멋진 맞아요. 몸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고 싶다의 맞아. 네, 이번에 레아님의 복근 챌린지는 28일까지 가기까지의 그 촘촘한 진짜 일상에서의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 성장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저는 하나 사실 더 있어요. 엽떡. 다이어트 할 때 엽떡 얼마나 먹는 게 적정량. 네네네네. 왜냐면 아니 다이어트 하는 동안 어떻게 그런 음식들 안 먹습니까? 솔직히 술 여러분들 평생 안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고백. 다이어트 중에도 그런 음식 한번 먹었다고 약간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음식을 적정량 먹으면서 또 그 다음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전 되게 그래서 의미가 더 컸어요. 저한테 되게 와닿는 컨텐츠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단호TV에서 만드는 컨텐츠는 다 기획 의도가 깔려있잖아요. 그 적정량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분법을 타파하고 싶었던 것이 맞아.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 음식은 살쪄. 이런 것만 먹어야 돼.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잘 조절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또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 아까 또 작심삼일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매일 10개 챌린지 했던 거가 생각나요. 너무 좋았죠. 딱 10개. 진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살 뺀다 몸을 막 바꾸려고 생각을 할 때 이 정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운동은 막 30분 1시간씩 해야겠지 하면서 처음에 설정한 그 운동량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부담되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꾸준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10개 챌린지 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네. 한우 언니는요, 그럼? 저는 아무래도 출산 브이로그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건강관리를 꼭 해야 되는? 꼭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시점들이 있는데 단호TV가 지금까지 다뤄오지 않았던 인생의 시점으로 확장을 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건강을 잃고 나서 닥쳐서 생기는 건강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습하고 나에게 다가올 이런 건강관리해야 되는 시점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왜냐면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잖아요. 갱년기도 저는 맞아. 저희 엄마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미리 누가 뭐 이런 걸 챙겨 먹어야 된다. 갱년기 때는 맞아. 해야 준비. 되고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걸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맞아요. 이런 걸 단호가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리하면 단호TV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들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완벽주의를 타파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타파하고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촉구하고 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지난 한 해 동안 꽤 많이 저희가 실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2021년에도 이런 걸 우리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호블 여러분들이 또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구독! 좋아요! 그렇지! 유튜버 다 됐다! 이제 네. 본격적으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단호 언니들의 버킷리스트가 궁금해요. 살면서 이건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레아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서핑하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 너무 멋있다 목표입니다. 그냥 잘 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 평생의 뭔가 운동? 취미 같은 것이 돼서 약간 그 근성을 기르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과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버킷리스트로. 멋있다. 멋있어요. 모모하는 할머니가 꿈인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 우리 최대 언니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2020년에 하고 싶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버킷이었어요. 그 친한 크루들이랑 또는 다노블리 분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거? 특정 공간에서. 그런데 이 좀 운동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는 네. 지인분이 DJ를 해서 막 음악을 즉석으로 트시고 따이 따이 으이 따이 하면서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는 거. 그러면 에너지를 쓰는데도 에너지가 받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험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 그래서 2021년에는 진짜 꼭 코로나가 허이허이 떠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베니님 되게 멋있어졌어. DJ 하니까. 아, DJ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베니 코치님의 버킷리스트는? 인생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사실 버킷리스트라고 뭔가 세우는 게 별로 없어서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라 그럴 수 네, 있지. 그런데 아까 레아님이 서핑하는 할머니가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턱걸이하는 할머니요. 와, 할머니 두 손가락으로 막. 저도 달리기 하는 할머니 해야겠네요. 좋아요. 나도 뭐 하는 할머니로 말해야 될까? 단원님은요? 저는 사실 저는 되게 약간 꿈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계획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시잖아요. 저 막 기록하고 계획하고 그쵸. 버킷리스트도 20대 초반부터 엑셀 파일에다가 버킷의 카테고리를 정해놨어요. 가족을 잘 챙기는 삶, 내 몸 관리, 그리고 생계를 탐험하는 삶,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삶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투두들이 쫙 이렇게 각각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요 최근에 추가된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여성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여성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라고 해서 남성들한테 안 좋은 회사가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커리어와 내 가족관계, 개인의 삶, 내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나 양보해야 되지 않는 그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 만들기. 엄청 어려운데 꼭 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제가 최근에 육아를 시작하게 된 거. 아기를 막 키우면서 회사 일도 하고 정신 없거든요. 어렵다는 거를 당연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육아를 위해서 욕심이 나는 것도 있고 회사 일도 잘하고 싶고 내 개인적인 그치. 커리어도 잘 쌓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충돌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래도 내가 대표니까 이런 고민을 그래도 해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같은 고민을 하는 우리 여성 크루들이 조금 고민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다니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맞는데 특히 여성들이 커리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고 싶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지만 진짜 해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호 언니들의 단호샵 최애 간식은? 아, 저 있죠. 아우, 이거 당연히 있죠. 뭔가요? 레아님? 요거입니다. 미니볼. 구웠어 또. 맛있게 저는 미니볼 프라이팬에 이렇게 고기처럼 구워먹는 거 좋아해요. 겉에는 살짝 불맛이 나요. 석초. 그렇죠. 프라이팬에 구워서 단호 핫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거는 볶음밥에도 활용할 수 있고 월남쌈에도 이렇게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말아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때도 또 단호 핫소스를 착 찍어 먹습니다. 먹을 때는 촥! 이렇게 먹는 걸로. 그러면 베니코치님의 원픽은? 저 지금 이제 먹어. 사진 가져왔어요. 누구 와 되게 고급적으로 네. 되게 무슨 금사라기에 일단 뭐냐 활용도가 얘도 높아요. 제가 이제 혼자 사니까 즉석밥을 자주 먹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즉석밥보다 양도 적당하고 또 약간 밤에 밥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야식으로. 진짜요? 네. 아니, 밥만 먹진 않고요. 식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베니코치님이 곤약밥으로 잘 해드시는 레시피 있으세요? 버터 간장 계란밥.
그래서 짱. 그 단오샵에 장조림 다가신 장조림 네. 버터 그거랑 우연 버터랑 계란이랑 계란 해가지고 이렇게 해먹어요. 그러면 최대 언니의 원피드? 저는 뭘 차려먹고 미각이 뚜렷하고 엄청 막 예민하기보다 일단 배를 잘 채우는 게 중요하다. 포만감만 요리계 있으니까. 그냥 손이시기 때문에 요리계 그냥 손 아니고 그냥 손. 그래서 제 최애템은 짜잔. 아, 맛있지, 맛있지. 이 중에서도 맛있어요. 닭 진짜 좋아해요. 와, 맛있지. 저도 닭. 준비를 알차게 했어요. 와. 겨울엔 진짜 또 춥잖아요. 회사 갔다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물만 그냥 진짜 빠르게 끓여서 확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 포만감까지 좋아요. 근데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그치, 진짜 그치. 엄청 먹고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부모님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제가 막 탑 쌓아놓으니까 아 건강한 거 먹어라 이래서 한 몇 주 지났더니 찬장에 남아있는 쌀국수가 없습니다. 아, 어머님이 빌런이셨네. 단호 언니 원픽은요? 저는 오구. 요즘 정말 미쳐있는 게 있어요. 미쳐있는? 미쳐있어요. 초코브라솔에 미쳐있어요. 초코브라솔 하나 쟁여도 자꾸 없어져서 사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 MD분들이 지금 초코브라솔 대용량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이거 스포입니다. 스포.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대용량 브라솔은 진짜 단호블리분들이 엄청 요청을 해주셨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와 이거는 해야 된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은 요청해주시는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 질문은요. 단호 언니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일 수도 있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일 수도 있고 근데 언니들은 멘탈도 몸도 다 건강해 보여서 힘들었을 때가 있으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번엔 단호 언니 이야기 먼저 듣고 싶어요. 아, 저요? 네. 저는 막 되게 브이로그나 단호TV에서 비춰지는 모습 보면 되게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단점인 게요. 외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내면 깊숙이는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확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좀 이유 없이 크게 아프거나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거를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나한테 되게 스트레스도 아닌데?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나가니까 이게 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잘 돌아봐주고 들여다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20대 후반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울적해지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비관하게 될 때는 자꾸 뭘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맞아. 자고만 싶고 누워만 있고 싶고 근데 그냥 운동화끈 메고 나가서 그냥 걷기만 해도 아니면 나가지 않더라도 노트 펴놓고 뭐 때문에 지금 우울한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그냥 머릿속에 막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거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적어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내가 나한테 대댓글을 달아요. 뭐 이 걱정은 해봤자 의미 없는 거. 이 걱정은 지금 아니고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 그렇게 분류하고 나면요. 사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쓸모 있는 걱정은 별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건 걱정할 게 아니라 바로 뭔가 실현을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을 바에는 행동하자. 이게 제 스스로한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이 굉장히 있을 때는 이제 좀 타격을 받기도 하고 뭐 정말 회사를 때려치고 싶을 순간에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글로 입사한 지 정말 안 됐을 때가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었어요, 진짜. 아, 맞아. 맨날 이렇게 막. 기억나요. 아이고. 그때는 울면서 그냥 했어요. 진짜 앞만 보고 주어진 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해냈을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쌓였을 때 또 다르고 그리고 저는 약간 동기부여 같은 거를 외부에서 받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스스로가 그냥 인지하고 그냥 아, 나 이래서 그냥 힘들구나.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는 생각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힘들었네? 그럼 거기서 끝. 이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집에까지 끌고 와도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집에 와서 그 생각을 좀 잊기 위해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보거나 시간을 분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점이 있을 때. 베니코트님은 스스로에게 힘들 때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저요? 근데 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 때
스스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힘들 때는 말이야. 뭔가 그렇게 되잖아요. 주변을 탓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그 힘든 사실을 그냥 뭐 비관하거나 힘들 때가 당연히 있고 뭐 몸이라던가 마음이 당연히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약간 저는 하루 자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는 편이라 대부분의 일들은 거의 그런 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좋아하는 걸 해요. 그게 뭐든 아까 이제 제시 언니도 얘기해 주셨는데 힘들면은 뭔가 안 하게 되잖아요. 막 그럴 때 일부러 더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차? 저는 맞아요. 세차도 좋아해요. 오. 그래서 세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부르는 거. 오. 근데 그게 근데 되게 선뜻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어도 힘들 때는 그것도 하기 싫은데 시작은 그냥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나가요, 그냥 이불 정리하는 거? 만으로도 아침이 달라지고 5분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몸이랑 마음이 연동이 많이 되어 있어서 몸이 건강하지 않고 정신이 건강할 수 없는 것 같고 몸만 건강하고 정신이 안 건강한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죠? 아직 안 끝났어요. 얘기해주세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 확신이 좀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제 탓을 해요. 약간 그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못한 거 아닐까? 내가 놓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힘들어하고 왜 웃으세요? 왜 이분이 만개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헤이즈가 저랑 진짜 반대여서 MBTI도 반대예요. 제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MBTI랑 사실 계속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당신이 옳다라는 정혜선 작가님 책이 있는데 여기서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내가 제일 힘들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내 탓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수록 내가 나를 되게 멀리 버려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제 루틴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갖게 이거를 원래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루틴을 하면 별일 안 생기겠지 안정되겠지라고 하고 실제 그 루틴을 했을 때 되게 안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게 아침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진짜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있는데 좀 생각 정리가 되기도 하고 전 좀 특이한 거는 약간 좀 부끄러운 건데 인터뷰 기법을 씁니다. 그게 뭐죠?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요. 이거 아까 제시 언니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남한테 내가 힘든 걸 설명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닐 때 있잖아요. 그걸 맞아, 좀 맞아. 쓰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당신은 왜 지금 힘들죠?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써보니까 막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막 정리해 나가는 거? 그렇게 맞아. 하니까 좀 다시 이겨낼 힘이 생기고 이렇게 확 좁아져 있던 게 넓어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관점입니다. 너무 영혼이 없었어요. 네? 영혼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좋은 관점입니다. 뭐예요? 진짜. 아, 되게 공감돼요. 저도. 네. 수감이 안 되네. 이렇게 단호 언니들이 힘들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을 좀 정리해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행동으로 표출해라. 뭐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를 해본다거나 오늘치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뚝심있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Q&A 몇 개를 뽑아서 답변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할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Q&A 시간 가져봤는데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랜선으로 또 처음 해보니까 또 맞아요. 진짜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새로워요. 네. 한 자리에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안전하게 랜선 신년 의견 Q&A를 진행해봤어요. 올해는 상황이 더 좋아져서 간호관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랑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또 만나서 재밌는 이벤트도 해보고 아까 채대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오기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